고 조성민의 부검 결과가 목을 매 사망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.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 조성민 씨의 부검 결과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는데요. 이어 경찰은 고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은 2, 3주 뒤에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고 조성민은 지난 6일 새벽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 욕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됐고 앞서 여자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